오랜만에 훈훈한 사연이네요. 중고거래 해봤어요? 최근 이제 조만간 할 것 같아요. 오! 사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. 오! 뭐야? 캠코더, 그 레트로 오! 빈티지 캠코더 같은 게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. 그렇구나. 왜요? 왜 사요? 그거 뭐야 그게요? 그냥 요즘 날씨가 너무 이쁘고 좋은데 그런 게 너무 찍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요즘 그 이제 당근에 막 알아보고 있습니다. 재밌겠네요. 기대가 됩니다. 뭐 중고거래 아직은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? 네. 오, 그렇구나. 저는 최근에도 막 필요 없는 거 막 다 내놨는데 너무 좋은 게 무료 나눔을 하면 막 참외 놓고 가시고 막 이래요. 고맙다고. 그런 되게 정이 좋더라고요. 초등학교 때 고백해 본 적 있어요? 이렇게? 있죠. 초등학교 때. 있죠. 나도 있어요. 응. 네. 결과는? 성공. 성공. 당연히. 승률이? 두 번에서 두 번 다 성공. 오, 뭐야 이 사람. 되게 재밌네요. 오이네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더 많지만, 네, 오이네님이 헐 동창이었어. 그러게요. 근데 남자분이 귀여워서 그랬나? 뭐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전개가? 김현우님이 시간 금방 가네요. 두 분 호흡이 정말 잘 맞으시니까요. 최성아님이 이거 읽어주세요. 토끼야 당근 너무 귀엽네요. 저도 중고거래 해봤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? 그러게요. 여자들하고만 했었어서 뭔가 저도 뭔가 이런 분이 이런 경우도 있군요. 이은실님이 나 너랑 연애하러 나왔는데 이 대사 한 번만 다시 해달라고. 나 너랑 연애하러 나왔는데. 약간 능글맞게 되게 좋았어요.